아이디 핑키 여왕님. 오늘 요즘 또 제가 또 머리 또 핑크 색깔로 염색했다고 핑키 여왕이라고 아이디를 하신 것 같은데, 더운 날씨에 하루 종일 마스크를 끼고 현장 근무하려니 너무 힘든데, 수찬님께서 응원해주시면 힘내서 올여름도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현장에서. 진짜 마스크가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기도 한데, 이게 가끔가다가 의료진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보면은 너무 더워서 너무 이게 오히려 바깥 공기가 순환이 안 돼가지고 자국, 이렇게 좀안 좋은 자국 같은 것도 남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또 어쩔 수 없죠. 이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면서, 아따 그거 참. 우리 또 윙크 누나들. 오늘 또 공교롭게도, 쟤랑 친한 그 선배 후배, 아, 선배 후배는 없구나. 선배님들 곡들로, 참 친한 누나 형님들 노래로 이렇게, 뭐야. 신청을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제가 부르면서도 좋아요. 그분들한테도 잘 보일 수도 있고, 또 선배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김수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으셨을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디? 네이버 오디오 클립. 수찬이와 함께하는 스타 책방. 빠밤. 이것도 무반주로 가나요? 가사가 어떻게 됐지? 아따, 그거 참, 인물이구나. 남자 중에. 남자로구나. 아따 고고 참, 이 땅에 잘생긴 남자 중에 으뜸인 남자를 들라 하면 누가 뭐라 해도 뭐니 뭐니 해도 하늘 아래 하나뿐인 꽃과 같은 내 사랑이야. 아따 고고 참. 제가 가사를 모른다고 했는데, 여기 앞에 좋은 일 해주시는 분들이 가사를 막 띄우다가 제가 그냥 제 기억을 더듬어서 불러봤습니다. 근데 가사 안 틀렸어요. 좋았어요. 아따 고거 참. 여러분들, 날씨가 덥더라도 외출 시에는 마스크, 중간중간에 뭐 시원한 곳에서는 차 안에서는 잠깐 벗으시더라도, 사람들 만나고 좀 여러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서는 꼭 마스크 착용 필수, 아직까지는 필수로 부탁드립니다. 동화 큰일이네요. 어떻게 듣죠? 귀 녹아서요. 아, 솔직히 제가 부정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첫 이런 경험, 스타 책방을 첫 진행을 맡아서 하는데도 이렇게 좀 나름대로 반응도 좋고, 100만을 돌파하고, 이 앞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또 좋아해 주시고, 카메라로 찍어 주시는 분들, 이 비하인드 컷 찍어 주시는 분도 굉장히 지금 흐뭇한, 또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또 다행히. 이렇게 흐뭇한 표정으로 찍고 계셔가지고, 이따가 동화책을 읽어드리는 것도 아주 재밌게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텐션 업 시켜서 지금보다도 더. 이참에 라디오 DJ 하세요. 꿀성대예요. 제가 뭐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뭐든지 장점과 단점은 공존하는 거잖아요. 뭐 부정과 긍정은 공존하듯이. 근데 제 단점은 말은 잘하고 목소리도 좋다고는 하시는데 말이 좀 빨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거 좀 번외적인 말씀인데, 대표님이 수찬아, 요즘 잘하고 있어. 요즘 다 좋은데 말이 조금 빨라. 말이 좀 빨라서 좀 천천히 하려고 제가 노력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제 성격이 좀 급해서 그래요. 성격이 급해서 좀 말도 좀 빨리 하고 하는데,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제 얘기를 수찬이가 뭔 얘기하지 하고 초집중을 해서 빠른 얘기를 딱 집중해서 알아차려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딴청 피우시거나, 너무 빨라서 이해 못하겠다, 뭔 소리 하는지 이해 못하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